메뉴가. 오지연하고 옥동자니까. 뭐, 안 웃을 수가 없죠. 예. 그게 즉석해서 막 컴퓨터 그래픽 있잖아요. 포토샵처럼 쫙쫙쫙쫙 만드는데. 시뮬레이션을 만들었어. 내 얼굴이 내가 아니야. 성우수들 한 시뮬레이션이. 오지연은 또 오지연이 아니에요. 그렇겠죠, 당연히. 이 정도면 괜찮다. 예. 견적이 얼마냐? 그랬더니, 견적 차이가 예. 무려 700만 원이 났습니다. 오. 오지연 씨하고 옥동자하고. 누가 더 많이 왔을까요? 아, 어려운 질문입니다. 와, 이거. 참, 아니, 생각보다 굉장히 쉬운데. 저는 약간, 오지연 씨가 더 많이 왔던 건가요? 근데 어처구니 없어도 네. 제가 더 많이 나왔어요. 어. 제가 3천 몇백만 원 나오고 걔가 2천 몇백만 원 나왔습니다. 어. 왜 오지연이 나보다 훨씬 못생겼다고 생각하는데 왜 내가 더 많이 나왔느냐. 네.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굉장히 진지하게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아, 그래도 오지연 씨는 엑스레이 결과 뼈는 이쁩니다. 저는 뼈도 못생겼다. 뼈속까지 뼈속까지 정준호 씨. 네네. 자, 어려운 질문입니다만은, 어렸을 때 혹시 외모 때문에 고민하셨어요?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, 제가 그 충북 제천에 아주 작은 마을에서 살았는데, 정씨 집안만 살았습니다. 15가구가. 예. 아,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크면서 제가 못생겼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. 왜냐면, 정씨 집안이 다 우리 집안입니다. 다 저처럼 생겼어요. 아, 여자들도 아니에요. 여자들도 저처럼 생겨서 머리만 깁니다. 정준영 이제 어렸을 때부터 외모의 콤플렉스는 조금 없었는데 예. 중학교 때 딱 한 번 있었습니다. 제가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교회 누나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. 저 누나한테 언젠가 내가 고백을 한번 해봐야겠다. 좋아하는 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내가 상대방을 좋아하는데 말이죠. 그렇죠. 그래서 저 누나한테 언젠가 내가 한번 고백을 한번 해야 되겠다. 그러다가 저녁에 놀이터에서 촛불을 하트 모양으로 이따만큼 크게 합니다. 그리고 꽃을 놓고 선물을 놓고 전화를 했어요. 근데 내가 불러서 내려온다 그러면 좀 그럴 것 같아서 누군가가 놀이터에서 좀 보자 그러는데 와라 그랬더니 그 누나가 내려오더라고요. 내려와서 딱 봤는데 그 누나 이름이 딱 세 글자 써 있고 촛불이 딱 있고 가로등에 꽃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동 얼마나 감동 먹어. 예. 나는 저 뒤에 숨어 있었어. 그 누나가 어머 이러면서 너무 좋다고 누군지 모르겠는 거야. 누가 자기한테 나한테 이런 이벤트를 했냐 이거야. 너무 좋다 그러네. 제가 놀이터 시소 그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제가 딱 나타납니다. 그때까지 누나가 상황 파악을 못합니다. 계속 두리번거리는 거야. 날 보고도 누가 예. 누가 나를 위해 이벤트를 했냐 계속 두리번거렸는데 누나 사실은 난 누나를 좋아해. 누나와 사귀고 싶다. 그랬더니 누나가 땅을 좀 한 3초 보더니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. 유학을 서둘러야 될 것 같아. 유학 여러 번 했습니다. 아니 외적인 매력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. 맞아. 내적인 아름다움은 영원히 뱉지 않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저희 마누라를 만났지 않습니까? 그렇죠. 다행이에요 진짜. 이 얘기를 재보진 하면 안 돼요? 이 얘기 재밌잖아요. 이 얘기 재도전하죠. 네. 내비가 시장아, 넘겨! 아니야, 해볼만해.